안녕하세요. 영천 화룡도장 세태분 보정입니다. 너희들은 손에 살생자를 쥐고 다니니 덕이 지추가 아니냐. 상제님 말씀처럼 우리들의 손에는 살생자가 선명하게 지어 있습니다. 생자를 쥐고 발로 SNS로 정성으로 함께 뛰어 지난 한 해 맥버드 나가는 구역 성장과 자신이 성장하여 도정의 희망을 보여주신 여장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대구 대명도장 수석보감이신 조영희 보감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대명도장 교무도군자 수석보감 조영희 태열랑입니다. 다음은 오른쪽 창원 명서도장 김원자 수석보감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 명서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무녹사장 김원자 태열랑입니다. 아주 남내도장 위성숙 도생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주 남내도장에서 온 위성숙 도생입니다. 예, 먼저 대구 대명도장 수석보감 조영희 태열랑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에 13년가량 근무를 했었고 2016년 하반기부터 상제님 사업만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마음을 새로 발동을 하면서 2017년 1월부터는 새벽 수행을 시작으로 해서 그러면서 오전에는 오후 활동을 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오후에는 수호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이제 홍보 활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김정자 부부 도생님이 이제 저희 구역으로 우연한 계기로 오시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왠지 이분들이 딱 오면서 저희 구역에 좀 저희 구역도 그렇고 도장 전체에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기운이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경우 성도님과 김정자 이 두 부부가 입도를 하시고 동생분이 있었어요. 김정아 성도님이라고. 그분도 이제 김정자 성도 언니가 계속 상생방송을 봐라 뭐 계속 책도 읽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동생도 이번에 또 뭔데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반응이었지만 언니와 이제 형부 그리고 저 이렇게 합심을 해서 꾸준히 터치하고 계속 상생방송을 시청하게 하고 이렇게 했을 하니 어느 날 입도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돼서 아들인 이제 초등학생 4학년 아들과 함께 입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족분들이 이제 이렇게 입도를 하시게 되면서 가족 포교가 되는 거잖아요. 지성 참석이라든가 교육 참석, 뭐 정대 오는 거, 본부의 큰 행사 이런 모든 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참석을 해주셨고 지금 현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네, 신입 신도가 도장에 왔을 때 이렇게 포감님이 알뜰히 챙겨주고 도장 모든 가족들이 그분들을 잘 반겨주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맥을 뻗는 가족을 입도시키고 이런 경우가 됐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수석포감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구역원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신 게 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구역원들을 보면서 수석포감으로서 더욱 노력하시겠다 하셨고 그 와중에 또 개인 포교도 하셨죠. 그죠? 예, 그거 소개 좀 해주실래요? 예, 작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달부터 수호사님과 이제 모든 성도님들 활동 가능하신 분들이 주변에 근교에 행사 있는 행사는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 4월에 이제 남지의 유채꽃 축제 거기에 이제 활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이제 저희가 한 10명 가량 이렇게 줄 쫙 해서 탁자를 피고 책을 홍보를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입도를 하신 조노희 성도님께서 옆에 와서 나 저기
정산도 상생방송 보는데 이러면서 조금 아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책을 전해드리고 그때는 이제 축제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리니까 길게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 책 잘 보시라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활동을 실제적으로 해보면 상생방송도 많이 보고 계시다 하고 실제로 저희 이 책 집에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니까 아 이분도 그분들 중에 한 분이니까 아 책 잘 보시라고 하고 큰 극 없이 서명을 하고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다음 날도 저희들이 활동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아드님을 데리고 또 오신 거예요. 또 나왔네요. 이러고 저도 또 오셨네요.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조금 책을 다시 드리면서 좀 더 또 책 보시라 하고 저는 또 이제 다른 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 바빴어요. 그래서 또 가셨거든요.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러고 한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토요일 이제 도장에 천도식이 있어서 열심히 이제 음식을 도와주면서 있었는데 그날 마침 이제 그 이경우 김정자 성도님이 이제 입도하는 날이면서 다른 분이 천도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오후쯤 돼서 전호희 성도님한테서 그래 책을 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전화를 드렸다. 아 잘하셨다고. 그런데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은 저희 도장에 한번 오시지 않겠냐고. 그래서 거진 30분 이상을 통화를 하고 아 지금 그래 요즘 조금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집에 쉬고 있다. 아 그러면 오늘 도장 오시라고 너무 잘 됐다고 조금 설득을 하니까 아 그럼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시게 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음복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소호사님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2차로 또 방에 이제 또 접견실에 들어가서 또 계속 이제 도담을 나누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뭔가 몰랐던 게 뻥 뚫리는 느낌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도장 방문을 하면서 진리 공부를 하였고 그 후에 이제 입도까지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부인과 처와 아들을 함께 입도를 같이 하고 싶어 했거든요. 아들과 먼저 입도를 하고 그 한 2주 후에 다시 이제 처까지 입도를 시키게 돼서 그 입도를 하셨거든요. 신입신도분들이 저희 구역에 많이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신입신도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신입신도이시면서 집이 약간 좀 멀어요. 도장과. 그래서 뭐 두 분 오실 것도 한 번밖에 못 오시고 그런 이제 단점이 있는데 그 작년부터 사실 조금 후반부부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경우 김정자 성도님 부부가 이렇게 사시는 댁에 집을 도방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그 도장이 멀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치성도 모시고 수호사님이 직접 가셔서 교육도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작은 포교소 도방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월달부터 수호사님과 함께 시작하기로 했고 구회원들이 마음을 열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는 진실되게 그렇게 이제 대해주고 진심을 대해서 반겨주고 통정도 하고 이러니까 서로 통정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구역원들이 다 이렇게 잘 따라주시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오히려 더 감사하고 그게 뭐 다른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그게 잘 따라주셔서 잘 이렇게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홍보에 동참하시고 이렇게 새로 오신 분 신입신도도 함께 홍보활동을 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노력의 열매가 지금 추수되고 있는 거군요. 포감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히 구역관리의 마인드나 특별한 비법이 있으시나요? 모든 도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뭐 두 글자 정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험사 팀장을 하면서 팀원들 관리를 하고 영업 중에 만난 많은 사람들 이게 이제 저한테는 큰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경험하고 했던 것이 지금 구역원 관리에서 이렇게 상대를 보는 이제 눈이 조금 있다 해야 되나 조금 빠르게 그 한 분 한 분에 맞게 성향에 맞게 조금 대처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조금 이제 비법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먹히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정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성을 가지고 상대를 보는 눈, 포감님께서는 팀장을 하셔서 많은 사람을 접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눈이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명장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님의 헤드헌터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참 사람을 보는 눈이 터여야 더 많은 사람을 살릴까 생각이 됩니다. 새해에 큰 꿈 얘기해 주시죠. 예, 2018년에는 가가도장을 더욱더 활성화를 해서 작은 지역의 작은 포교소까지 성장하도록 힘을 쓰고 구역 모두가 육태을랑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포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희들이 비는 대로 세상을 만들어주리라. 비는 대로 되시거든요. 그리고 이 포감님이 지금 도장에 가보니까요, 평일인데도 도전 공부하러 오는 주부팀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105배례 하시던 분이 새로 소사님 오셔서 300배례로 바꾸시고 공부하시고 활동하시고 분명히 잘 되시라고 좋은 큰 기운이 온다고 느끼셨다 그랬죠. 그러셨죠.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어려서 미륵불을 찾다가 대순에서 3년 신앙을 하시다 남편분께서 방송을 보시고 나주 남내도장으로 인도되신 분이거든요. 위성숙 도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미륵 부처님을 참 좋아했어요, 제가요. 근데 미륵 부처님 절이 없더라고요. 다니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불교를 다녔죠. 다니는 도중에 이제 식당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다니는 도중에 대순 진리에서 두 분이 오셨어요. 식당에 오셔가지고 물을 한 잔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고 하니까 대순이라고는 대순 진리라고는 말하지 않고 미륵불에서 오셨대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제가 아유 그러냐고.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제가 항상 미륵 부처님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나 그 절이 있으면 나 거기 다니고 싶다. 그렇게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미륵에서 왔다 하니까 너무 반가워갖고 저희 남편이 막 그러냐고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이 어디가 있냐고 하니까 성정리회가 있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방문하겠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저기를 찾아갔어요. 갔는데 절은 아니고 그냥 일반 이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아 여기는 이상한 데인 것 같다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3층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4층에는 미륵 부처님이 계신데요. 근데 거기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3층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그림만 이렇게 있어요, 벽에. 근데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설명을 듣고 이제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입도를 하라는 거예요. 가자마자 입도할 겸 천도제도 같이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가자고 다음에 하자고 그러고 그냥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래도 저는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안 하고 이제 그냥 그래도 다녔어요. 다니고 싶어서 미륵불이라니까. 그래서 다녔는데 한 7, 8개월 정도 제가 다녔을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대순인 줄은 몰랐어요. 대순이라는 글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정도 다니다 보니까 대순 글이 대순이라는 대순 진리애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대순이야? 그래도 어차피 다닌 거니까 다녀야지 하고 한 3년 제가 다녔어요.
한 3년 다녔는데 저희 남편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냥 대수를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대수는 다니지 말고 다른 데를 다니래요. 그러면서 이 그 종교에 대해 쫙 이렇게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에서 저보고 그래요. 그러면 차라리 등산도를 다니라고. 여기가 온 뿌리니까 여기를 다니라고 차라리 다니려면. 그러면서 며칠 있다가 책이 한 권 올 거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 이제 기다렸죠. 그 한 3일 있으니까 책이 와가지고 그 자그마한 파란 그 개벽책 그걸 저한테 이렇게 놓고 가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개벽책을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보다가 뒷변에 넘기니까 이 등산도가 이렇게 나주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주 도장에 바로 전화를 했어요. 아니 처음에는 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여기를 전화를 해서 연결이 되면 제가 여기 옮겨야 되는데 하고 그냥 고민하다가 이제 해봐야지 그러고 이제 전화를 하니까 포종님이 그때 여기 대전에 공부하러 오셨다고 한 3일 있으면 나주에 내려간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막 마음이 설렜어요. 그래가지고 3일 지나니까 제가 이제 오후에는 오셨겠지 하고 증산도 도장을 찾아갔어요.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모르니까 입구에서 전화를 하니까 강주에서 내려오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까지 기다리면 제가 또 식당 문을 열어야 되니까 다시 되돌아와서 그 뒷날 점심시간 그 시간만 지나는 것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점심시간 지나니까 바로 갔어요. 들어갔는데 증산도를 이제 그 도장을 딱 들어갔는데 너무 웅장한 거예요. 아주 너무 웅장하고 이런 곳이 있었구나. 근데 뭐 이제 포정님 설명을 듣기 전에는 저 액자가 무슨 액자가 우리는 그 보지를 못했으니까요. 이제 포정님하고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도 좀 편하고 이렇게 이제 웅장한 것도 이제 이렇게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상제님이시고 태모님이시고 태모님이 누구냐고 제가 물었어요. 하느님의 부인이시라고. 그래서 하느님도 부인이 있었냐고 제가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태모님이 계시고 여기가 정말 온 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열심히 21일 정성 드리고 공부해서 입도했습니다. 처음 도장에 오셨을 때 너무나 웅장해서 막 가슴이 떨렸다 하거든요. 미륵 부처님이 계시니까 너무 가슴이 벅찬 거죠. 네. 그 벅찬 그 감동을 그 포정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편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순 다니면서 전혀 듣지 못한 어머니 하나님을 보셨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정산도가 미륵 부리신 상제님을 모시는 큰 집, 종가집인 것을 알게 됐다는 말씀이네요. 이 도생님한테 좀 제가 여쭤보는 건요. 진리 공부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진리 공부는 전혀 한 적이 없고요. 일요일 날 방문을 하면 이렇게 그 주문 읽고 한 시간 좀 넘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 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이 느낀 것 중에서 천도식 얘기인데요. 대순 천도식하고 우리 천도식을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어떤 점이 달랐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천도식을 하는데 과일 한 7가지 정도 넣고 이렇게 다른 건 없어요. 이렇게 청수 뜨고 청수물 올리고 촛불 켜고 향 켜고 그렇게 해가지고 천도식을 하는데 제가 천도식을 하면은 저희 조상님 천도식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분도 같이 해도 되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도 되는갑다 하고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 남편이 실망을 해가지고 무슨 그게 천도식이냐고 왜 남의 조상까지 불러가지고 같이 하냐고 상 하나 조그마한 상 하나 차려놓고서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못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 남편 분께서는 입도는 아직 안 하셨지만 시 직선조 천도식에 오셔서 진짜 천도식은 정산도에 사는 게 네.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도 하셨죠. 좀 전에 정산도 천도식이 격이 높고 정성스럽고 감동스러운 천도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천도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정산도 천도식. 네, 정산도에서 이제 천도식 하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이 설렜어요. 어떻게 하는가 했는데 너무 정성스럽게 음식도 많이 장만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도복도 올려드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너무 진짜 제가 감동했어요. 정말 천도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조상님 저 상을 다 따로 이렇게 차려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포정님께서 독축 축문을 읽어주실 때 그 이렇게 조상님을 위한 기도에 너무 감동을 해서 그날 많이 울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더 기쁜 건 고조부님, 고조모님, 정조부님, 정조 우리가 위패를 모시잖아요. 이 위패를 모셨을 때 너무나 감사했다고 그러시거든요. 미륵불을 찾으시고 조상을 끔찍히 생각하시는 분이 조상님을 모시니까 막 감동이 넘쳐났나 봅니다. 그리고 그 아까도 남편분께 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천도식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네. 말씀하셨답니다. 이후에도 더 많은 이렇게 감동을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분은 우리 포정님, 우리 포정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식당을 하시는데 점심시간이 빨리 시계만 본대요. 점심시간이 빨리 끝났어. 맛있는 거 사서 도장 가야지. 포장님, 포정님하고 얘기해야지. 맛있는 거 있으면 도장 가져가서 같이 먹고 얘기하고 우리 도생님들하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도장이 그렇게 가고 싶어서 시계만 바라보신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따뜻한 도장, 발전하는 도장 정말 이렇게 모델이 되시네요. 이제 제가 제일 존경스러운 제가 형님이라고 이렇게 부르 윷집 형님이요. 계시는데 형님 여기 정산도가 온 뿌리네요. 너무 좋아요 하고 막 감동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형님이 이제 싫다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책도 전하고 책도 제가 구입해서 드리고 도전책도 제가 이제 구입해서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읽어보시라고 하고 상생방송을 보시라고 그래갖고 근데 방송이 안 나와요 거기는. 그래서 다시 했어요. 상생방송 보신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그분 그 도생님 나름대로 이제 정산도가 어떤 곳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알아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고 이렇게 하고 나서 온뿌리는 정산도라는 걸 아시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21일간 수행하시고 공부하시고 해서 입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경숙 도생님하고 곽경단 도생님이 입도를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 곽경단 도생님은 나주에서 미용실 원장님이세요. 근데
이제 거기를 인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 두 권을 들고 갔어요. 전해주려고 이렇게 돈을 들고 갔는데 가서 이제 책을 전하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상생방송을 좀 봐라. 상생방송 보고 몇 번 틀면 상생방송이 나온다. 거기 보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나서 나중에 나하고 얘기하자.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 그 책을 다 읽었더라고요. 읽어서 이제 며칠 있다 가니까 여기가 온 뿌리야 언니. 정말 나 이곳을 찾았거든. 진짜 그랬거든요. 정말 나 여기를 원했다고. 그래서 이분도 공부해서 입도했어요. 곽균단 도생님이 정확하게 표현을 이렇게 했답니다. 언니, 내가 찾던 곳이 바로 이곳이야. 이렇게 막 정말 감동으로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분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고 상생방송을 지금 하루 종일 틀어놓고 계시죠. 네. 그 말씀을 좀 부탁할까요? 네, 상생방송을 저는 계속 해요. 눈뜨면 틀고 잠들기 전까지 틀어놓고 제가 잠들면 저희 남편이 와서 끄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이 장독대에다 이렇게 청수 떠놓고 비는 그 모습 그런 거 저희 친정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어렸을 때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더 감동했어요. 아, 여가 정말 우리 조선의 종교다. 증산도가. 정말 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열심히 해요. 그 식당 하시는 일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시간을 내어서 상생방송 안내하고 책도 전해주고 전화하고 이렇게 생활 속 포덕을 펼치시어 맥버드 나가는 태열랑 되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소개하자면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분은 매일 천배례와 철야 수행을 하신다고 하는 김은자 수숙포감님이십니다. 어저께 구여군하고 함께 코코 영화를 보셨다고요? 구여군들과 같이 코코 영화가 곧 끝난다고 이리 수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 끝나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의 신의 신과 함께를 봤을 때는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값 받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코코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우리 조상님들하고 우리 자손이 같이 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진이 없으면 이승으로 못 건너간다. 또 조상님들께서 오실 때는 꽃길을 걸으면서 온다. 이런 말씀과 또 사대를 모시는 멕시코 영화였지만 또 우리 한국과 멕시코가 막 같은 점을 봤을 때 정말 동양의 그 제사 문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자손과 하늘 조상 지상의 자손과 하늘 조상신이 서로 도움을 주며 구원한다는 결론과 조상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우리 문화가 같아서 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마산도장으로 서찬수 도생을 인도해서 입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오한 게 바로 입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입도 후에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입도 전에는 제가 500배례를 했습니다. 입도 될 때까지 500배례를 했는데 입도 후부터는 또 그분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분을 위해서 천배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이 철야 수행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찬수 도생님이 그 결과로는 4월 달에 마산도장에서 직선조, 외선조
천도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번 사례를 들릴 것 같으면 전달에 신입신도 교육이 1박 2일로 있었습니다. 그때 1박 2일로 교육을 받고 받고 철야 수행을 했었는데 그 철야 수행에서 서찬수 도생이 큰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체험을 말할 것 같으면 빨강색, 노란색, 주황색, 보라색 등등의 다섯 가지 색깔이 눈앞을 지나가더니만 등으로 불기운이 올라오더랍니다. 그리하여 등으로 불기운이 올라오면서 머리를 한 바퀴 돌더니 어깨에 불기운이 딱 정착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스스로 나가라 나가라 하면서 큰 기운으로 막 나가라고 외쳤대요. 그래 하다 보니까 뭐가 쑥 빠져나갔는데 그동안에 정말 팔이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어깨가 아프고 그런 뭐 우리 나이 때 되면은 50견이라고 하는데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가며 막 이리 도공을 할 수 있었다는 그 점에 자기도 참 기뻐했습니다. 그리하고 이번에도 그 체험을 삼아서 1박 2일로 증대에 참석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는 정말로 1분도 안 자고 새벽 수행까지 철야 수행을 새벽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리하면서 평생 자기가 배례를 제일 많이 해봤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는 처음으로 정말로 몇백 배를 했는데 처음으로 그리 해봤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네, 수석 포감으로 명을 받으시고 이후에 각오를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수석 포감 임명을 받고 책임감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래 나름 도장에서 막 이리 봉사도 하고 있었지만은 먼저 뭐고 합이 먼저겠다 그런 생각에 저부터 먼저 그동안에 뭐 약간의 감정이 있었던 그런 부분도 털고 가자 이런 생각에 웃음으로 그냥 모든 신도들에게 웃음으로 더 반기면서 이리 하다 보니까 그 도장 분위기가 많이 이리 좋아지더라고요. 만사가 화합 연유사라 하신 태상 종도사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수석 포감님께서는 천일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천일 기도를 어떻게 하시죠? 천일 기도는 지금 저는 계속 도장 중심으로 이제 천일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모든 또 저 개인적인 포교도 있겠지만은 구역원들 또 구역원들에 대한 또 정성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이 칠성경을 외워지면서 구역 성장에 합하여 구역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리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그리하여 또 올해는 구역 분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쨌든 간에 모든 구역원들이 다 태을 행랑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낮에 일하시고 밤에 10시 반에 도장 오셔서 밤새워 철야 수행하시고 매일 천배례를 하신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다음날 근무에 지장이 있지 않나요? 글쎄요. 저는 보면은 현장파인가 봐요. 그래 좀 앉아있으면은 물론 피로가 쌓여가지고 앉아있으면은 약간의 졸리고 요리 좀 피곤한 기가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이제 현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일만 보면 그 주변 사람들도 내보고 이제 철인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만 보면 내도 모르게 막 용기가 나고 이리 힘이 솟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이제 제가 도공하고 배례하고 그 기운에서 내가 온다고를 이제 그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 그리 잘 하고 있습니다. 태월지도기가 막
몸에 가득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기 가족 상황이 좀 특이하거든요. 순천교 신앙을 하신 가족들이라 가족 신앙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큰오빠 같은 경우는 여수 도장으로 인도해서 큰오빠도 입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정령 퇴직을 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뭐 상생 방송하고 한당국이나 막 도전책을 자 취미 삼아 막 계속 읽고 있으면서 자 순천교를 한 그 했던 터라서 막 주변에 친지들이나 뭐 주변의 인맥들 분들에게 많은 일이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뭐 직접 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리를 쉬지 않고 그리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내 동생을 지금 입도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성 수행을 하고 있는데 막내 동생도 큰오빠 못지않게 정말 진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누님 도전책 좀 사주세요. 한당국이 책 좀 사주세요 하면서 막 또 단주도 좀 사주세요 하면서 돈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신도와 같은 자 수준급인데 지금은 전복 어장을 하고 있어요. 전복 어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바다 일이 그렇더라고요. 바다에 한번 나가면은 들어오는 게 좀 힘들고 좀 많이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은 입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겨울이 끝나면 좀 더울 때는 약간의 시간이 여유가 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라도 뭐 도장으로 인도해서 입도부터 하고 같이 이리 신앙을 뭐 했으면 해서 지금 열심히 뭐 정성 공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생분이 입도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진리 전달을 하시다니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일꾼이시군요. 구역 관리와 구역원들의 대상자 수렴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모든 구역원들이 태을 행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성을 하고 있으며 대상자 수렴에 동참하여 수렴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역에 김현숙 태을랑이 있습니다. 김현숙 태을랑이 작년에 이 육은 도생을 입도를 시켰습니다. 이 도생은 수박 축제였던가 그 축제 때 만난 일이 대상자였는데 입도를 시키고 또 그 이후에 두 분을 더 인도를 했습니다. 이인숙 씨와 김인곤 씨를 작년 동지치성에 같이 참석했고 도장에 오셔가지고 또 수행도 같이 해본 적이 있고 또 무슨 행사나 모든 부분에 전화를 하면 오시거든요. 근데 특히 이 앞에 뭐고 천도식 때 이리 오셨더라고요. 정말 감기가 들어가고 마스크를 하고 두 분이 다 그리 오셨던데 우리 천도식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 하고 또 뭐 기도문을 듣고 정말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이번에 자기 주변의 모든 뭐 크고 작은 일을 다 정리하고 도장으로 와서 뭐 공부도 하고 이리 입도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낮에 직장 나가시고 매일 천배례 철야 수행 정성으로 반드시 구역 성장과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훌륭하신 여장부 맞으시죠? 세 분 다 그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상제님 천하사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살릴 생짜를 완수하는 진정한 태열랑이 될 것을 다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